왜 거기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사랑을 믿었었는데 별등을 찍혔네. 이제 트로 잘 되니까 힙합 하다가 잘 망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비빌려 그러네. 맞아요. BVO 엔터테인먼트 대표. 본인이 대표구나. 1인기 엑세서. 직접 차렸죠. 제가 뭐 그냥 홀가분하게 혼자 하고 싶은 마음도 컸고 뭐 오라는 데도 오라는 데도 없고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은근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 저희 회사 경영 방침이 그 직원들의 복지가 우선이거든요. 직원이 먼저다. 직원이 많아요. 직원이 있어? 직원이 되게 많은가 봐요. 이렇게 하실 정도면. 사실은 그 꼴랑 한 명 있는데 매니저. 월급이 아직 좀 거의 최저임금이에요. 이 짠내 이미지를 탈피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아, 짠내 이미지 탈피하려고 나왔구나. 오, 이거 보여줍시다. 아, 그래. 오히려 너무 많이 괜찮아졌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많이 좋아졌어. 아, 이뻐. 큰일이다, 큰일. 워낙 유명해, 유명해. 스케줄 다닐 때도 같이 많이 다니잖아요. 휴이. 잘 잤어? 아무래도 엔터테인먼트 대표라면 뭐 한남동 수많은 연예인분들도 많이 살고 대표님들도 많이 살고 한남동에 살아야죠. 스웩. 와우. 한남동 비싼데 살아요. 오. 와. 와. 야, 짠내 이미지가 한남동으로 끝났다. 와. 야, 저기 월세 셀 텐데. 그러니까. 아니, 한강봉인데 사는 거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이거? 한남동도 동 아닙니까? 동이 커요. 그 안에서 그래도 발품 잘 팔아가지고. 근데 깔끔하네요. 또 아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집을 구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 너무 만족스러워. 일단 뭐 작업실에 걸어가도 되니까 일단 차비도 안 들고 기름값도 안 들고 주변에 뭐 얻어먹을 데도 많고. 뭐? 얻어먹을 데가 많다고요? 많아요. 거기 뭐 커피숍도 있고. 근데 여기 나온 이유가 불쌍한 이미지 탈피하고 싶어서. 아. 굳이 뭐 주신다는 거를 마다하진 않아요. 먼저 청하진 않고. 그리고 그냥 가져가세요. 네!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삶에. 가져가세요, 네. 저게 이제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있고 없는 게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다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와우. 와. 와. 에어컨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안마우스 아니에요? 와, 플렉스. 사신 거예요? 산 것도 있는데 그 사실 그 저는 이제 앞광고로 많이 받았죠. 협찬. 보면 지금 안마의자도 그렇고 런닝머신도 그렇고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자기가 연락을 해서 받아요? 보통 연락을 오거든. 저는 제가 연락을 해. 역발상이네. 제가 막 연예인들한테 댓글 달아. 내 거는 나도 다 답니다. 다. 짠내 나는 이미 탈피하고 싶어 나부터. 에어컨 내가 산 거예요. 돈 벌어서. 와우. 투인입니다. 관리하시는구나. 건강식으로 드시네요? 건강을 위해서 한 끼 대용으로는 바나나, 고구마, 뭐 삶은 계란 이런 것들을 챙겨서 다니죠. 구입하신 거예요, 직접? 고구마랑 계란은 저기 양치순 관장님이 주고 뭐 닭들은 조금 경환 씨가 조금 준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것도 다 자기가 산 게 아니네요. 다 받았네요, 또. 근데 이제는 주문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날 이런 것들도 계량한복이야, 저? 그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피추. 아, 근데 얼마나 했더니. 야, 산속에 계시는 분한테 옷을 얻어 입었네요. 차에 너무 커서 못 입는 게 있다고.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했는데 사이즈가 맞아가지고 그럼 너 가져라 해서 가져왔죠. 옳지. 옳지. 손. 손. 아, 대박이다. 대박. 천재. 이쪽 손. 오, 씨. 오, 씨. 되게 귀찮아하네요, 되게. 네. 표정이 그냥 해주는 거야, 표정이. 손. 손. 남이 하면 안 하네. 준질 않아. 손. 이쪽 손. 오, 씨. 우와, 잘한다. 오, 씨. 영혼의 단자. 쏘. 하나. 와, 이거 돼? 얼굴. 아. 창군.
우와. 사람이든 사람. 장군은 양발이야. 아, 줄에 들어. 아, 줘야지. 뭘 줘야지. 아빠 노래 연습하고 올게. 나갈 거야? 같이 나갈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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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우리 강아지도 이래. 그러지 마요. 갈게. 안녕. 아무래도 대표라면 리미티드한 차종을 타줘야죠. 이 차를 타고 나가면 일단 사람들이 와! 막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어. 또, 또 뭔데 또? 뭐야?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근데 예뻐! 세피야! 그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그래 이 세피야! 도시의 진정한 강자는 누구인가? 세피야! 세피야! 강자에겐 힘이 있다. 진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국내 기땡 브랜드에서 준중형의 아담하고 내구성 좋고 차가 이뻐요. 94년식 예전 자동차들 막 르망 이런 거 이뻐요. 맞아. 어. 가격은 아주 저렴해요. 그 차를 구입할 때 좀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일부러 타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나. 아, 멋으로 올드카 이런. 뭔가 감성이 있구나. 음악, 와 이거 음악 어렵다. 그들의 추억과 막 그런 데 빠져들었어요. 어. 얇다라는 와, 힘들... 카세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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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테나 자체가 너무 신박하다. 오케이! 뭐야? 왜 안 닫혀? 어? 아, 불이 안 꺼져요. 그러네, 불 들어왔네. 닫아야 되는데? 문이 열렸어. 잘할 수도 있죠. 아, 됐다. 불편한 점은 너무나도 많죠. 허리를 못 펴. 허리 펴고 차를 다야. 에어컨을 트는 순간 차가 안 나가. 오르막길을 못 가. 뒤에서 팍! 에어컨이 필터가 없대요. 미세먼지 그대로. 차가 누그러진다니까. 기름이 그 자기 기본대로. 아, 연비를 측정할 수 없군요. 약간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 없다 그랬다가 갑자기 두 칸 있다고 했다가 게이지 재는 게 되게 단순한가 봐요. 그래서 아 불 쏠리잖아? 불 쏠리면 갑자기 가득 네? 오 이거 올라가 가면 길이 없고 막 이래요. 네, 항상 기억하고 있어. 왜냐면 되게 무서워요 그게. 차가 오래돼서 지병이 있구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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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쾌 사는 거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완전 바꾸신 거예요? 트로트로 괜찮은 척할 때도 많지만 이겨내야지. 그런 게 있잖아요. 제 트롯 잘 되니까 힙합 하다가 잘 안 망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막 비빌려 그러네. 맞아요! 에이, hey, you crazy! 아니, 좀 있지. 여보세요? 어, 금방 봤네? 왜? 어, 누구지? 야, 7시까지 온다며. 울고 있어? 어디야? 가고 있어, 이제 끝나가지고. 어디를 뜰지? 나 밥 안 먹었어. 그럼 지금 작업실로 내가 밥 시킬게. 와, 와. 아, 진짜 멋있어. 맨님 아니야? 밥 시킬게? 밥 좀 사줘. 뭐, 내가 맨날 샀는데 뭘 처음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야, 뭐 시킬 거야? 피자랑 윙. 너무 맛있겠는데? 일단 나 지금 작업실로 밥 시킬게. 그래? 시키네, 야, 돈 내놓는 거지? 아, 씨. 딘딘 씨랑 슬리피 씨는 서로 사랑해요. 어, 진짜. 너 언제 끝나는 계약? 너 안 끝나지. 뭐 끝나면 이제 같이, 아니면 네가 내 회사로 들어와도 야. 되고. 들어와 9:1로 해줄게, 9. 너 9 줄게, 9. 99 줄게, 99. 99:1. 형이 회사를 근데 차리는 이유가 뭐야? 개인으로 그냥 네 수익을 다... 먹는 거지. 잘 먹겠습니다. 밥 먹으려고 나 부른 거 아니지? 고마워요. 감사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형 거의 대표 아니야? 형 밥 먹을 때 내가 밥 사주러 가고 뭐 하면 가고 술값 계산해주러 어,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랑 술 먹는데 갑자기 연락해 끝물에 항상 그래! 갑자기 전화가 와 갑자기 어디니? 보고 싶다 이래 철이 보고 싶다 그럼 가면 이미 만취야 그러다가 맥주 한 두 잔 먹고 갑자기 아우 이제 가자 갑자기 이래 그럼 뭐야? 그럼 계산을 내가 해 먹어 그러면은 먹어 집에 가면서 이래
오늘도 성공! 이러면서 귀여우시다. 그 일행들이 다 같이 외치더라. 오늘도 성공! 이러고. 오 언니 진짜 와 이거 이쁘다 언니. 오 시원해. 좋으세요. 훌륭하세요. 배고픔 잘 못 참으세요. 신생 같다. 배고파 죽겠다. 버리면 안 돼. 하나씩 먹을 거지. 먹으니까 살 것 같아.